여기는 미쿡. 우리 딸 왜 잠을 안 자니? 제발 잠 좀 처차렴. 아, 지겨워. 무섭단 말이에요, 엄마. 무서워. 그 순간 등장하는 그림자. 소녀는 악령에게 끌려가기 시작하고. 3일 뒤 딸은 3일 만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다가가 탈방! 아, 살려줘 여보! 어머 여보! 엄마 차례야. 내 차례? 그래 너. 얼마 뒤 미스터리 전문가인 잭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이곳 리치먼드 저택에 도착하고.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아, 왔군. 넌 조나다. 넌 제규. 난 의뢰인이다 이 새끼들아. 여기 이 집에 귀신이 있다. 미안하지만 저는 현실주의자라서요. 두 당 6천을 주지. 성금으로 3천. 얼마? 세금 제외하고 두 당 6천. 제가 건방진 발언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최첨단 장비를 선보이는 제. 그럼 시작해볼까? 내 장비들로 순식간에 해결해주지. 뭐가 있는데? 최신형 DSLR. 그럼 나도 총력으로! 둘은 각자의 방법으로 저택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옷장 앞에 도착한 제. 저긴 뭐지? 어? 뭐야? 자동문인가? 아니! 탐지기가 고장났군. 아, 몰랑. 그 순간. 응? 뭐야? 또 말썽이잖아? 여긴 것 같군. 뭐야 이건 대체? 그때! Jesus Christ, what the hell? Come on you, baby! 벌칙 그만하고! Come on you! 그런 걸론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하지? 일단 소금으로 방어막을 이렇게 치는 거지. 이렇게. 그런 다음 주문을 외우면 몸이 안 풀렸군. 유령이 있다면 대답해주세요. 원래 좀 오래 걸려? 장난은 거기까지야. 하지만 제기 나가자 움직이는 위자 보드. 보드는 조나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서둘러 받아 적는 조나단. 그렇게 단어를 완성하자. 완성했다. 이틀 남았다고? I think it's high time we talk about. 유령은 이들이 3일간 이곳에 머무는 것을 알고 있었고, 조나단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잭에게 전합니다. 정확히는 유령이 아니야. 악령이지. 유령과 악령의 차이가 뭔데? 살인, 또 살인. 이 정도까지 죽어나가면 악령이지 뭐. 알았어. 무슨 소린지. 다음 날 사진을 본 잭. 이런 시바사키 쌍놈 시끼. Holy shit. 고용주잖아. 이 새끼도 죽은 사람이었네. 시바. 그렇게 처음부터 악령에게 놀아나 손바퀴도 물 건너가버린 둘은 자포자기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왜 불이 꺼지지? 설마 뭐야 저거. 보지마. 뭔가 있어. 보지 말라고 쌍놈 시끼야. 아, 나 새끼. 호기심이 발동한 잭은 뭔가를 발견하고.
뭐야? 어디 갔지? 그것을 따라가자. 하지만 딸에게 죽었던 엄마 악령 등장. 저리가 조나단! 야 새끼 귀찮게 하고 있어. 조나단이 내려오자 딸 등장. Oh Jesus Christ, Jack! 울부짖는 악령. 저기 실례합니다. 왜 새끼야! 악령이 총에 맞고 죽었어. 엄마 악령 사망. 그리고 이어서 잭 빨리 와. 큰 놈이 왔어. 눈깔도 이상하다고. 존다. 좋됐다 쌍칼. 악령이 다가오자 쉣. 그리고 조나단 역시 소금 방어만. 하지만 소금이다 처먹어라 뚝배기. 이겼다. 잭은 무사히 도망쳤네요. 얼마 뒤 합류한 둘. 주문 외워. 그렇게 옷장 앞에서 주문을 외우자 열리는 지옥문. 그리고 등장하는 악령의 본체. 안녕, 나는 악령이라고 해. 둘이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자 싱겁게 뒤져버리는 악령 새끼. 하지만 악령이 잭에게 빙의했네요. 위기의 순간 죽어라. 한 번 더. 미안해 잭. 아이 나중네. 아이고 나라도 살아야지. 그렇게 잭을 보낸 조나단. 살았다. 날씨 좋다. 끝. 하지만 끝난 줄 알았지 자식을. 뭐라는 거야? 진짜 끝. 이 영화는 2017년 작품으로 악령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각자 다른 분야의 전문가 둘이 모여 악령을 퇴치하는 내용이지만 초저예산으로 만들어진 탓에 영화의 퀄리티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영화 고스트 오브 다크니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Thank you very much. Come on, you baby brother, sister.